지난 7월 1일부터 부산시 지역 내 기초지자체의 민선 8기 후반기 구군정이 시작됨에 따라 헬로 이슈토크에선 기획특집으로 지자체장을 모시고 이 전반기 성과와 후반기 계획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성수 해운대 구청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민선 8기 해운대 구청장으로서 임기가 절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오셨을 것 같은데 좀 한마디로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떠실까요? 예, 뭐 구청장 2년이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제 인생 가운데도 가장 바쁜 시간을 보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하루 일과가 네. 방송국 프로그램 돌아가듯이 돌아가는데 네. 이 프로그램은 그래도 광고라도 있는데 그렇죠. 그냥 광고도 없이 쉬는 시간 없이 참 네.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저는 뭐 좀 극한 직업이다, 극한 봉사 직업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취임할 때 제 가슴에 진정성, 겸손함, 성실함을 새기겠다 이렇게 다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정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저는 진정성이란 단어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국민들을 만나고 또 국민들을 대할 때 항상 진정성으로 대했고 또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잘해드릴까 하면서 현장을 많이 뛰었습니다. 저는 사실 또 이제 고등학교 때 장학금 받고 네. 경찰대학도 국비로 다녔고 부산대 행정대학원 또 국비로 공부를 했고 네. 40대 초반에 경찰서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이 참 많은 사람인데 그것을 돌려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네.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정치를 잘하고 행정을 잘하면은 참 이게 참 의미 있는 봉사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경찰서장 출신 첫 구청장인데 네. 많은 분들이 잘할 수 있을까 뭐 경찰 업무만 했는데 좀 우려도 했는데 그래도 뭐 많은 분들이 평가가 참 부지런하더라. 네. 그리고 경찰서장도 하고 경찰을 오래 했는데 좀 권위적일 줄 알았는데 딱딱하지 않고 좀 서민적이고 그래도 소탈하더라. 그리고 당선되고 나서도 뭐 목에 힘 안 주고 좀 별로 변함이 없더라. 네. 그런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우리 해운대 구민들에게 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진정성을 가지고 이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 실현을 위해서 여러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약속 얼마나 지켜졌을지 궁금한데요. 예. 네. 지난 6월에 이제 취임 2주년을 맞이해서 전문 여론조사기관에서 정책 만족도 인지도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 결과 해운대 구민들의 84%가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고 답을 해주셨고요. 또 64%가 구정 운영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상당히 이게 높은 점수인데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구정 슬로건이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 해운대고요. 구정 목표가 6가지 있는데 활기찬 지역 경제, 따뜻한 네. 봉사 행정, 고품격 문화관광, 촘촘한 복지정진, 든든한 안전하고 시원한 교통의료입니다. 이 6개 분야의 공약이 총 70개 됩니다. 네. 그중에 이제 우리 1300여 명의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37건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약 이행률은 2년인데 53%입니다. 한국 그 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에서 전국의 기초단체장들 공약 이행 평가를 했는데 네. 저희 해운대구가 최우수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이게 안주하지 않고 겸손한 낮은 자세로 공약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셨고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이 됐는데 좀 전반기에 추진해온 그런 사업들 성과 중에서 하나로 좀 꼽기는 힘들겠지만 좀 기억에 날 만한 예. 남은 그런 성과가 있을까요? 예, 뭐 사실 성과를 뭐 제가 네. 뭐 나이라면 할 종일 하고 싶지만은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리면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해운대 우리 구민들의 어떤 수건 사업이든 신청사 건립이 그 행정 절차 다 마쳐서 지난 4월 달에 이제 착공식을 하고 지금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옥외 관공을 자유 표시 구역이 있는데 서울의 강남에만 유일하게 지정되어 있는데 지방에서는 우리 해운대가 최초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첨단 디지털 기술을 해서 앞으로 이제 해운대 군남로 그 일대가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거라 그래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안전체험관 공모에 300억 예상인데 그것도
지정을 받았고요. 그다음 교육국제화 특구로도 지정이 되었고 또 우리 청소년 정책 등 두 개 분야에 대통령상도 받았고 대한민국 도시 대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상반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은 바다마을 포장마차촌이 이제 철거가 됐습니다. 이 포장마차를 이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보통 뭐 충돌이 있고 그렇죠. 이 마찰이 있고 물리를 네. 동원하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소통을 하고 설득을 해서 아무 그 잡음 없이 그 철거를 자진으로 하게 그렇게 됐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흔쾌히 협조해 주신 우리 상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해운대 그린 레일웨이와 해변 열차가 이 관광 분야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한국 관광의 별을 수상을 했고요. 얼마 전에 이제 개장식을 한 청사포 다리돌 전망대를 확장을 했고 또 신규로 해월 전망대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반여휴 여가 녹지 그다음에 또 장산 대천공원 위에 황토길을 만들고 아시아 선촌공원 그것도 새 단장하면서 또 황토길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반송천 친수 공간 조성한 작업도 추진하고 있고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도 지금 추진을 운영을 하는 데도 있고 또 조성한 데 있고 또 앞으로 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송정 또 해양 러프츠 빌리지를 만들기 위해서 290억 예산을 공모를 받아 신청이 되어서 지정이 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오신 것 같은데 이 안전 부문에서도 사실은 촘촘한 지역 내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네.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재난이라도 제일 안전하지 못한 때 여기에 좀 대비해 놓은 성과라든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뭐 경찰서장도 하고 이제 경찰 한 30년 했기 때문에 네. 그 제 재난 현장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뭐 저보고 이제 좀 안목이 있다, 전문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 재난에서 제일 중요한 게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데 그걸 해운대는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운대 그 마린시티 그 항상 태풍 때 월파로에서 피해가 많은데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로 지정이 돼서 네. 그간 쭉 이제 설계와 행정 절차를 진행해서 올 가을에 착공을 해서 2027년도에 이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안에서 네. 한 150m 떨어져서 500m 길이로 해서 수중방파제, 이안제를 잘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강 일원의 반여 1사지구 네. 또 미포 청사포 쪽에 중동 1지구도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로 지정해서 풍수의 예방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하천과 지하차도에 또 피해가 많은데 원격 진출이 제어 시스템을 또 구축을 했고요. 또 해안가라든지 또 위험한 지역에 미리 CCTV라든지 자동경고방송인지 재해 저 예보 경보 시스템도 저희들 구축을 했습니다. 해운대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가 많이 내리거나 태풍이 온다는 소식이 있으면 네. 밤에 잠을 이루기 쉽지 않으시겠어요? 예, 예. 네. 항상 그때 뭐 긴장하면서 네. 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좀 후반기에는 좀 어떤 활동들을 이어가실지 궁금한데요. 이 전반기에는 진정성을 갖추고 국민들과 소통하며 현장 중심으로 활동을 해오셨다면 후반기에는 좀 구정 활동 어떻게 이어갈 계획이신지요? 네. 제가 이제 구청장 그 직통 민원실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해운대구는 뭐 관광도시고 또 거주인구도 제일 많고 해서 참 민원이 많고 네. 다 구청장 만나시려고 하고 하는데 네. 뭐 저도 뭐 일정이 많다 보니까 다 만나 드릴 수도 없고 또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직통 민원실을 만들어서 구청장실 옆에 바로 직원이 두 명이 그 근무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오셔도 되고 전화 네. 주셔도 되고 문자 주셔도 됩니다. 그분들한테 만나면 저를 만난 거 똑같습니다. 제가 네. 그 일일이 그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점검하고 또 검토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특별히 이제 공원 녹지 쪽에도 이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뭐 어떤 네. 분야도 좋은데 찾아오셔서 직통 민원실을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뭐 청장님이 10분, 뭐 20분, 100분이면 예. 좋을 텐데 예, 예. 뭐 다 소화가 힘드시니까 또 예. 그런 아이디어를 내셨군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관광이라든지 뭐 여러 부분에서 뭐 타 지자체보다 굉장히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인구 감소의 네. 이런 부분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전국적인 상황이기도 하지만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인구 감소세가 조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책이 있을까요? 예, 최근에 한국 고용정보원 발표 자료에 의하면은 네. 이 부산시가 광역시 중에 처음으로 이제 인구 소멸 위험지역에 들어갔고 저희 해운대구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언론 보도를 보고 제가 많이 놀랐는데 우리 해운대구에 반송 1, 2동, 반역 2, 3동이 소멸 위험지수가 낮게 나와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노인 인구가 이제 21% 차지하고 청년 인구가 17% 차지인데 청년들이 잘 정착해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네. 저희도 청년 정책 기본 계획도 수립하고 또 청년들을 위해서 취업 수당, 면접 수당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 그 인사 담당자를 위해서 멘토를 해서 네. 면접 요령도 드리고 있고 또 청년 창업 주거 공간을 복합 공간을 저희들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 청춘 남녀들이 만날 수 있도록 랑데부 행사를 가졌는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또 열기가 뜨거워서 내년에는 네.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육아 친화형 마을 사업도 하고 있고요. 공공 키즈 카페도 만들었습니다. 또 어린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들락날락 그 복합 문화 공간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조성하고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를 좀 아이들을 키우기 좋고 공부하기 좋게 해서 해운대를 인구를 멀리 미래를 보고 내다보는 정책을 이건 물론 국가적인 문제인데 부산시하고 같이 해서 네. 협의해서 나가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 완성을 위해서 네. 정말 뭐 여러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신청사 이제 건립 부분 4월에 착공이 됐지 않습니까? 현재 추진 상황 앞으로 언제쯤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예, 예. 네. 신청사는 해운대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계기가 될 거고요. 지역 균형 발전의 디딤돌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오래오래 기다리셨는데 네. 지난 4월에 이제 착공을 했는데 재성동 그 문화센터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네. 아마 멋지게 건립을 하게 됩니다. 주민들에게 앞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거기 광장 또 문화 강좌실 북카페 이렇게 해서 주민 친화 공간도 많이 만들어서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과 소통하는 네. 열린 청사를 만들어 하나의 해운대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청사가 뭐 폐쇄적인 그런 공간이 아니라 예. 모든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 열린 공간으로 조성이 예. 되고 있군요. 예. 2027년도 네. 5월 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네, 기대해 예. 보겠습니다. 사실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화려한 모습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예. 마린시티의 어떤 고층 건물이라든지 예. 사실 해운대 지역 내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양극화 문제 좀 예.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예. 뭐 쉽게 해결될 되게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좀 균형 발전 굉장히 시급한데 후반기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정책이 있을까요? 예, 해운대는 이제 지역 발전의 격차가 있습니다. 네. 동서간의 지역 균형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반송 반여 지역은 그간의 정책 이주 지역으로서 주거 여건의 모든 부분이 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 바로 이제 도시 첨단 산업단지 제2센텀이 이제 조성이 됩니다. 네. 여기에 8만 4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27조의 생산 유발 부가가치 효과가 있을 네. 거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 이제 조성이 잘 되면은 그 지역을 함께 이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11월 경에 이제 네. 1단계 착공을 하고 또 풍산금속 이전 반여 농산물 이전 등 단계별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역에 우리 김미애 국회의원님 또 부산시 도시공사 같이 협의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반여 반송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그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더 나을 것인지 대해서 지금도 많이 고민하고 또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듣고 있는데 제가 임기 안에 네.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운대는 사실 누가 뭐래도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 도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글로벌한 관광 도시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관광 산업 추세 자체가 뭐 일하고 여행을 함께 한다든지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좀 융합이 되고 있는데 해운대 역시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이런 관광 산업도 좀 고도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어떤 부분들이 추진될까요? 예, 해운대는 뭐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인 뭐 문화 관광 휴양 도시가 맞습니다. 네. 해운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일하면서 휴가를 즐기는 새로운 근무 트렌드에 가장 맞는 장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웨이브 해운대 워케이션 센터를 송정과 청사포에 마련을 했습니다. 송정은 좀 서핑의 또 명소가 되는데 거기 워케이션 빌리지를 앞으로 구축을 할 거고 청사포에도 그 센터를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신 분들은 센터를 무료로 이용하고 또 저희도 한 12만 정도 숙박비도 또 지원하고 또 관광비도 3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이용하는 분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해운대는 또 세계로도 눈을 돌려서 정말 워케이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곳에서 찾아올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요즘 뭐 정주 인구도 중요하지만 생활 인구가 중요한데 네, 그렇죠. 생활 인구가 많이 유입돼서 경제와 문화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가 열풍인데 네. 해운대도 좀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황토길도 많이 조성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우리 구도 뭐 바다와 강 산이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참 걷기 좋은 도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요즘 해수욕장에도 맨발로 걷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걷기 열풍에 맞춰서 저희도 장산 대천공원에도 황토길을 조성했고 네. 또 반려 휴 여가 녹지에도 또 황토길, 또 앞으로 해운대 그 송림공원에 또 황토길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례도 만들고 또 계획도 세우고 또 선보식된다 앞으로 걷기 좋은 코스를 많이 개발하고 프로그램 돼서 우리 국민들이 마음껏 걸으실 수 있도록 또 해운대 찾아오시는 분들이 걷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에게 좀 지금 이 시간에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좀 해주시죠. 예, 그간에 우리 국민들께서 제가 많이 부족한데도 변함없이 따뜻한 애정과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와 함께 일한 우리 해운대 구청의 1,300여 명의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전반기를 이제 살기 좋은 도시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 또 불편해하는 부분들을 해결해주는 생활 밀착 행정에 중점을 뒀습니다. 앞으로 또 2년은 이제 오고 싶은 도시 거기에 맞춰서 해운대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구정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꿈꾸는 게 내가 네. 행복하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우리 모두 공동체가 행복한 해운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 우리에 살고 계신 주민들께서 행복해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또 해운대를 전 세계에서 찾아오고 싶은 도시 해운대를 좀 특화시켜서 해운대의 매력을 마음껏 발산시키고 해운대 다음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운대 구민을 구석구석 살피고 또 구민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그런 네. 구청장 또 구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각오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런 변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선 8기 해운대 구정의 비전은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 실현인데요. 이제 남은 2년의 청사진은 이를 기반으로 더욱 진화한 해운대입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한 해운대를 만들겠다는 약속 지켜주시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